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통독을 계속 오전마다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예가 끝나고 에스겔서를 읽고 있거든요. 에스겔서를 통독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때부터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가 그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나의 본심은 그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다. 지금의 고통은 그 백성들로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에게로 나오는 과정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서로 넘어가 가지고 에스겔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한 가지 질문, 이 질문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됐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골짜기에 가득한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수많은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메말라버린 뼈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누구의 뼈인지도 몰라요. 다 그냥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런데 꼭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공목사야, 병기야, 너 앞에 있는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영혼이 죽어져 버린, 메말라 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이스라엘은 언제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요일 날 이제 제자반 하면서 이제 복음의 결과,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복음의 결과가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복음의 결과 중에서 첫 번째는 그 복음의 결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신분의 변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 인격을 닮아가게 하고 사역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 복음이 들어가면 그 죽은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죽었던, 과거형을 쓰고 있죠. 죽었던 누구를요? 병기를 살리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집어넣으셔야 돼요.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존재였다는 거죠. 죽은 존재. 영이 죽은 존재.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어떻게 누가 살리셨어요? 그가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결과. 그래서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복음이 예수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히 이 뼈들이 말씀으로, 예수로,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실 때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예수님을. 그 영혼이 정말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면 말씀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능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도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이제 전도 세미나 갔다 왔는데 전도 세미나를 갈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도전이 뭐냐면 지금은 다 안 되고 안 된다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안 된다, 안 되고 안 된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그리스 성도들이요 교회를 엄청나게 지금 막 떠나가고 있어요. 교회가요 엄청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밖에 나가서 외쳐도 하는 교회로 나오지 않는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자들이요 열심히 전하지만 사실은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약해져 있어. 나가라고 하니까, 명령하셨으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능히 살릴 수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목사님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0%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누군가는 말씀으로 팍,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안에 될 수밖에 없는 믿음, 누군가는 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막 용소송 치는, 막 할 수 있다, 팍 담대하게 복음으로 팍 영혼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뛰어들어가서 막 마을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팍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마을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제가 가스펠 트럭이라는 그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셨었는데 가스펠 트럭 들어보셨나요? 트럭을 한 대, 1톤 탑 트럭을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들을 직접, 아이들이 교회 안 오니까 직접 찾아다니는 거, 찾아다녀. 트럭 가지고 찾아다녀서 거기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딱 차, 트럭 펼쳐놓고 거기서 막 게임도 하고
참가하기 위해서 무조건 말씀을 쓰게 해요. 말씀을 복음을 쓰게 하고 출석 체크야 체크하고 다양하게 된다. 여러분 복음은 영을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그 믿음 있냐?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병기야 누구야? 너에게도 이 믿음 있냐? 그러면서 에스겔을 향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뼈들 사이로 막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주 메말라버린 뼈들 사이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 뼈들은 우선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소망을 잃어버린 채 마른 뼈채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메말라버린 심령의 상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요. 이런 메말라버린 뼈 조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가 무엇으로 죽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메마른 뼈와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커봐 커봐 잘하라 그랬지 바보같이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으면 깨닫고 알아들어야지. 바보같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라고 우리가 혀를 차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정죄 아닌 정죄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나를 보면서도 또 절망해.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스로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메말라버린 뼈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질문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과연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과연 살아날 소망이 있겠니? 메마른 뼈와 같은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묻고 계세요. 너가 살아날 수 있겠니? 메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너 자신,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너 자신이 살아날 수 있겠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가정이 소망이 있는가? 매일같이 술에 쩌들어 계시고 매일같이 싸우고 매일같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가정이 과연 살아날 수 있겠는가? 때로는 분열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정치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이제 11년째인데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실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건 뭡니까? 주님은 능히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너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반드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마른 뼈들조차도 말씀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5절과 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에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세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 뼈에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막 살가죽 가죽이 막 덮여지고 생기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선포해 주고 계세요. 먼저 선포해 주고 계세요. 에스겔에게 먼저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라면 오늘 이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니까 어떡합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진짜 뼈들이 막 서로 짝을 맞추고 막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입혀지고 근육이 생기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살아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만 있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 생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 영이 살아나는 생령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기를 불어넣자 어떻게 하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이 이 말씀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 메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생기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대로 대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대언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간 믿음 있는 자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가 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큰 군대.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따라합시다. 말씀은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요 진짜 1년 내내 한 말씀도 듣지 않아 보세요. 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우리 매일 그래도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을 먹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내 마음에 먹기 때문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돼서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게 소망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겠다는 거. 왜?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다 안타깝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어린데, 아직도 어린데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령이 굳어져 버린 아이들. 어릴 적부터.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최소한 성탄절이면 그래도 한 번은 교회 갔어요. 왜요? 성탄절이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성탄절 날은 교회 가는 날이에요. 물론 과자 봉지도 주지만. 그러니까 성탄절은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요,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놀러 가는 날이에요. 놀러 가는 날.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생일 잔치에 자기 가족, 자기 아이 생일 때는요, 막 무슨 초대장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친구들 다 초청하라고 그러고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막 풍성하게 잔치를 벌이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들 생일 때. 근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생일인데, 생일 잔치 날에 우리가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생일날이라고 꼭 초청하시면서 팍 이렇게 하십니까? 아유, 25일 날 다 놀러 가지 무슨 성탄절 날 오냐고. 이미 말씀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줄 믿느냐 라는 그 믿음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가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도에 오면은, 복도 계단에 내려오면은 뭐가 걸렸습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현수막 크게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스스로 잘 못 오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크리스마스 날은 산타크루스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날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장난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아이들조차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에스겔과 같이 순종함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한치의 소망도 없는 그 죽은 나사로, 그 죽은 나사를 향해서 마르다가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라면서 그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돌문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돌문을 옮기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팍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전 우리가 그 죽었던 나사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사로들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또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 육신 어떻게 좀 잘 먹고 살까?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며 살겠습니까? 나를 살게 하셨다면, 나를 살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아버지 나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그 영혼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릴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로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에슬괴가 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 시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에스겔을 향해서 그 마른 뼈를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직접 체험케 하시고 이제는 너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패망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강건케 되기를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직장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권사님이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저한테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 이제 저희 회사가요. 우리 회사가 이제 원래는 한 3년, 4년 전부터 부도 위기 그래 가지고 막 다 강권에서 퇴사시키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굳세어라 그러면서 절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딱 봐도 아유 가망 없어 다 떠나갔거든요. 진짜 몇 명 안 남았대요. 근데 이번에 그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 회사가 운영하고 있구나. 또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또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올해 사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회생 절차를 다 마쳐가지고 이제 정상기대에 올랐습니다. 탁 선포하셨대요. 아, 우리 권사님이 더 오래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버리니까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살아날 수 있다.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장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는데 단지 그곳 나를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그냥 그 직장을 통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그냥 얻게 하려고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라고 우리를 그 직장에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믿습니까?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역이 회복될 거예요. 영역. 지경을 정복하라는 것은 여러분 영역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영역을 정복하냐면 살아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영역이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살아나요. 제가 요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주신 말씀을 15초짜리 숏 영상을 이렇게 말씀 찬양이라는 것을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말씀이랑 제가 찍은 저 영상이랑 찬양을 같이 올리는데 막 1000회, 200회, 250개 막 2, 3, 2 뭐 일주일 안에요 구독자가 막 50명 이상 늘어나고 막 엄청난.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유튜브에
칭찬받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대 저한테 유튜브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찬양과 말씀이요 그 영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아멘 아멘 하면서요 살아나 살아나.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그냥 여러분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선포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러게 될 줄 믿고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결단함에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선포합시다. 선포하세요.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하여 예수는 예. 지경을 향해서 직장과 마을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살아나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실 때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안됨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능히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직장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살아남을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 주여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살아남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신 말씀이신 예수 이름으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불가능하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으로 아버지 능히 능히 살아날 수 있을 줄 믿느냐, 군대가 될 줄 믿느냐.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땅을 복음으로 정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